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 2020년도 출제되었던 연소공학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체 연료를 미리 공기와 혼합시켜 놓고 연소실 부하율을 높게 얻을 수 있는 연소 방식은 무엇인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연소실이 이렇게 있을 때 말입니다. 그죠? 연소실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이게 연소실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연소실이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에 연료를 공급시키는 라인이 있겠고, 여기에다가 공기를 공급시키는 라인이 있겠죠. 공기. 그렇죠. 공기를 공급시키는 라인이 있겠고, 여기에서 연료를 공급시키는 라인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 연료를 공급시키는 라인에 보면은, 여기에 가스를 이렇게 공급시킬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여기에다가 미리 공기를 더 집어넣는다. 이 말입니다. 공기를 더 집어넣는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 토출책에 빠져나오는 연료 라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연료하고 뭐가 혼합이 되어서 나옵니까? 공기하고 서로 혼합이 되어서 연소실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연소실에서는 더욱더 이미 연료하고 공기가 섞여져 있기 때문에 더욱더 활발한 연소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미리 공기를 혼합시켜 놓았다. 그죠? 미리 공기를 혼합시켜 놓았다. 자, 여기에서 미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리 예자입니다. 미리 예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미리 예자. 그렇죠?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자, 요것을 우리가 미리 예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리 예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미리 예자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공기를 혼합시켜 놓았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혼합 연소 방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이게. 우리가 기체 연료 같은 경우에 미리 공기하고 혼합시켜서 연소실로 보내게 되면 연소 부하율을 높게 할 수가 있다. 자, 연소실 부하율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관계를 나타내는가 하면 연소실, 그렇죠? 연소실의 용적, 연소실의 용적분의 시간당 발열량입니다. 발열량. 얼마만큼의 열량을 발생을 시킬 수 있는가? 그죠? 시간당 발열량. 그러면 시간당 발열량의 단위는 킬로칼로리 퍼 아워 또는 세커 이와 같은 형태로 표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연소실의 용적을 세제곱 메다라고 표기를 한다면 이게 연소실 부하율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시간당 열량이 많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연소실에서 가스가 잘 탄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연소실 부하율을 높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혼합 방식을 택한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기체 연료 연소 형태는 정발 연소는 액체죠. 예혼합 연소, 정발 연소. 정발 연소는 액체. 예혼합 연소하고 확산 연소. 이것은 답은 3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해 연소는 대부분 다 고체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연소 형태다. 그래서 해답은 3번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